쇼쇼니들. 쇼쇼TV 10만명 구독자 만들어줄 자신 있지? 일단 제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일자 눈썹을 되게 고집을 해왔어요. 근데 나이가 살짝 들고 뭐 옷을 조금 여성복을 많이 판매하고 이러면서 그 일자의 무성한 눈썹이 점점 좀 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일단 유행이 같이. 일단 저의 눈썹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딱 가운데에 놓고 양쪽 끝을 먼저 그려요. 우리가 뭘 그리죠? 아치. 그래서 동그랗게. 사람이 너무 잘 보면 이쪽이 각도라든지 정말 눈썹의 위치가 완전히 대칭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울을 살짝 멀리서 보면서 양쪽의 대칭을 맞춰줍니다. 일단 끝이 많이 길어지고 지금 내려오면서 살짝 곡선을 딱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잡냐면 저는 여기 눈썹 산의 위치 점을 찍듯이 눈썹 산의 아래.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썹 산의 위치를 여기 나처럼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나는 정해져 있어요. 어디 있는지 보이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슬픔이에요. 이렇게 이제 점을 딱 찍어 놓으니까 어디 어디 자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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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끝 라인까지 좀 대칭에 맞춰서 일단 연필로 그어놨어요. 요거를 베이스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제가 늘 눈썹을 그리는데 쓰는 소바의 삼각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 털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위쪽에 그려요. 근데 사실 이 삼각 브러쉬로 그리면 너무 저는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서 평상시에 쓸 때는 이걸로 그냥 묻혀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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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해요. 이 앞쪽에 이제 약간 둥근 요 느낌을 좀 살려서 그려줍니다. 눈썹 모양 수정하는 데는 아시죠? 컨실러와 컨실러 브러쉬가 필수예요. 눈화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걸로 계속 일자로 돌아오는 눈썹에 한계가 있거든. 그런 데를 깎아줍니다. 많이 동그래졌나요? 요즘은 약간 털을 한올한올 표현하는 그런 아치형의 눈썹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냥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그 세워주듯이 겉눈썹을 세워주는 방식을 택하다가 이런 제품이 나와있습니다. 어? 저건 아이라이너가 아닌가 하시겠지만 이거는 눈썹을 한올한올 그려주는 아이브로우 타투라고 쓰여있네요.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듯이. 근데 또 저는 눈썹에 눈화장만큼 공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눈썹에 반드시 또 마스카라를 좀 해줘야 돼요. 실제 내 털들은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무슨 눈썹에 저렇게 공을 들이나 싶으시겠지만 공을 많이 들입니다. 이 눈썹을 그리는 대부분의 목적은 눈화장을 되게 많이 하는 날 뭔가 눈썹도 두껍고 아이섀도우도 많으면 눈이 너무 복잡하고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섀도우를 많이 하고 눈썹을 점점 약간 위쪽으로 좀 시원하게 가늘게 그리는 쪽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제가 많이 그리고 있는 눈썹의 모양새도 항상 짧게 그리라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려 보인다. 그래서 이번엔 짧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랑 똑같아요. 이번에는 길게 빼지 않고 여기 이 밑에는 일자 이렇게 한올한올 그려줍니다. 요거는 일자 눈썹. 샬랄라한 막 이런 메이크업에다가 난데없이 후드티 같은 걸 판매하면 아니면 뭐 스포츠웨어 같은 걸 판매하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볼터치를 가운데다 살짝 몰고 입술 색깔을 약간 좀 돼지 핑크 같은 걸 살짝 바르고 머리를 똥머리 같은 거를 하면 제법
스웨트셔츠나 청바지 같은 좀 캐주얼한 옷을 판매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일자 또 오랜만에 해보니까 나쁘지 않네. 요새 좀 이렇게 안 했었거든. 이게 좀 착해 보이죠? 착해 보이진 않아. 착해 보이는 눈썹 좀 해보자. 착해 보이는 눈썹. 둥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둥글게 내고 갈까? 바보 같은데? 꼬리가 바보 같은데? 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를 조금 더 통통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여기를 조금 더 통통하게. 끝이 너무 뾰족하게 빠지니까 더 착해 보이는 인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앞머리 위에를 좀 깎아서 깎고 동그랗게 동그랗게 해주고 약간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야 눈썹을? 아, 그리고 여기 일자를 쓰니까 여기 좀 파주고 여기를 좀 파주고 그냥 본인 눈썹 무시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한 눈썹! 이렇게 된 눈썹 있죠? 좀 정다워 보이는 눈썹. 근데 이거 화를 못 내겠는데? 눈썹이 너무 터져가지고 환불은 못 받겠는데? 뭔가 계속 이렇게 웃고 있는 느낌이고 눈썹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어색해서. 야, 눈썹 들어 올리니까 더욱 못 됐는데? 더 올라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그 펜트하우스의 심수련 이런 사람들이 이런 눈썹인가? 심수련은 또 일자던데. 응? 근데 왜 착해 보이지? 앞머리보다 확실히 눈꼬리가 더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려면은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아주 분석이 말도 못하네. 똑딱 이렇게 봐봐. 장난 아니지? 어때? 오, 거의 임수련까지 왔어. 아, 임수련 느낌 있어?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스카프 이렇게 아 맞아 스카프, 스카프 여기다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 드레스 코드가 겹쳤네요. 이렇게. 근데 눈썹 하면 천사진이지. 오, 올라가고 있어. 오, 더 올려야 되네. 오, 만만치 않은데, 이 언니. 자세히 보니까. 끝이 언니는... 짧다. 오, 어디서 이런 색깔이 났어. 예쁜데? 쉐딩 좀 들어가요. 어둠의 자식 느낌. 응. 옷이 천사진 느낌이 있어도 입술만 바르니까 됐는데? 됐어. 자, 은별이. 여기 은별이. 은별이 여기 있어, 빨리. 한별. 청아예고에 수석으로 입학할 자신 있지. 왜? 좋아? 연습하고 또 연습해. 그래, 이겨. 잘할게. 잘할 수 있어. 실수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또 천사진 눈썹 하고 인사드리니까 천사진 스타일로 끝인사를 올릴게요, 여러분. 우리 쇼쇼니들. 쇼쇼TV 10만 명 구독자 만들어줄 자신 있지? 좋아요 눌러. 눌러주겠지? 다 떠나는 거 아니야? 구독 취소.